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홍천 홍천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이 소재하고 있는 정남향의 전망이 확 트인 분할 매매라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뭐 150평, 200평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매하는 토지가 되고요. 옆쪽으로도 지금 이제 분할이 돼가지고 300평이 매매가 됐고요. 이렇게 앞쪽에 이제 소나무산 방향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이제 침엽수 산으로 동그랗게 분지 형태로 동네가 둘러싸여 있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가리단 방향으로 전망도 확 트여 있고요. 사방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현재 다 평지로 이렇게 뭐 토목공사 하나도 할 필요도 없는 완전히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정북향 전망이고, 보시면 이제 앞쪽에 태양광 전지판. 태양광 전지판이 거꾸로 바라보는 방향이 이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방향은 정북향이 되겠습니다. 이제 남향의 전망도 확 트여 있고, 주변은 이제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가지고, 뭐 외롭거나 무섭진 않고요. 전기전화 들어와 있고, 지금 상수도는 지금 이번에 이장님한테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서가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시기는 이제 뭐올 후반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직 모르는데, 상수도는 일단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집한채 짓고서 시골 생활하기 좋고요. 아니면 이제 처음에는 이동식 주택으로 농막 놓고 주말 농장처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정착하면서 집 짓기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홍천 IC에서 차로 약한 10분에서 20분 사이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으로 이렇게 멀지가 않아서 좋고요. 주변으로는 이제 가리산 용소계곡 이렇게 이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근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산행이라든가 물놀이 다닐 것도 좋은 곳이 많고, 또 구기림산들이 많다 보니까 약초 나물 퍼서 산행하기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